Zero. 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인사를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D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야. 먼저 D 오빠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DN에서 D 오빠를 D를 맡고 있는 네. D 오빠 네, 동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디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니어 DN에서 E 오빠를 맡고 있는 이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 굉장히 네. 소 스페셜한 날이죠. 완전 소 스페셜하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네. 저희 DN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규 앨범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야이, 어떡하냐.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발매 네. 남은, 발매까지 남은 한 시간 동안 네. 같이 카운트다운 라이브로서, 네, 라이브로 엘프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DNE로 활동한 지가 이제 무려 10년 만에 네. 국내에서 드디어 네.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아. 정말로. 네. 아, 예, 10주년이에요. 예, 맞습니다. 드디어 10주년이고, 이 첫. 와, 아, 고그레츠레. 아, 어머나, 야, 감사합니다. 딴띵딴딴딴. 따라란띵딴딴. 딴딴딴딴딴. 따라란딴딴딴. 아, 여기, 여기 사진이 보여야 돼요. 네. 아, 지미집, 지미집. 이거 엎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 엎어지면. 이미지. 잘 잡으셔야 돼, 지금.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아니, 근데, 아니, 되게 너무 멋있다, 화려하게 케이크를. 아니, 케이크도 요즘에는 네. 그 근데 디자인이. 축하자 누가 손가락으로 잡았나 보네요. 축하자가 뭉개졌네요. 제 감독님께서 들고 오시다가 조금 드신 것 같은데. 같은데. 맛이 자, 궁금하셔가지고. 호흡 볼까요? 네. 자,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엘프 여러분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아기들이 왔네 또. 라디오에서 나올 법한 네. 그런 이제 그 효과음을. 네. 이거 데니쇼에서 많이 나오던 건데 이거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가위바위보 친 사람 이제 얼굴 해야죠. 아, 이거 하는 건가? 이거 해야죠. 가위바위보 친 사람. 아, 오늘 지금 하면은 큰일 나요. 네, 한 시간 동안. 이거 끝나고 어차피 집에 가는데 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여기 둘게요 그러면. 네. 네. 와, 실시간 좀 반응도 좀 한번 좀 네, 보죠.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 굉장히 야 파란 하트들이 일단 굉장히 많고. 네. 네. 아 일단 축하한다는 글이 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진짜 기다렸는데 너무 떨려라고 네. 하셨고 또 공부하다가 바로 튀어옴. 네, 아. 그래 뭐 한 시간만 잠깐 공부 쉬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오늘 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학원 째고 봐야 되나? 뭘? 아 아직 고민 중이시구나. 근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네 째셨네요. 네.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 축하드립니다. 양청. 그리고 이걸 이제 번역기로 해외 팬분께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네.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아. 저희에게 근데 되게 와닿는다. 네. 지금 현재 9,700여 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 이제 위에. 아, 여기 나오네. 9,800.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 네. 저희가 중간중간 또 이렇게 소통을 해 가면서 네. 네. 댓글도 읽어 가면서 왜냐면 사실 지난번에 네. 혼자 하셨잖아요. 네. 아, 그때 이거 읽고 막 할 시간이 없더라고. 확실히 혼자는 뭐 바빠. 예. 네. 그러니까, 얘기도 해야 돼. 게임도 맞아요. 해야 돼. 읽어야 돼. 또 뒤도 봐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둘이 하는 게 확실히 마음 편하고 그렇긴 하죠. 좋네. 오늘도 이 자리가 네. 약간 되게 그냥 카페 커피 한 잔으로 온 것 같아요. 편안하네요, 이게.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막 근데 시간은 진짜 빨리 가. 맞아, 맞아, 맞아. 일단은 우리가 빨리 네.
뭔가를 해봐야 돼요. 해야 될 걸 빨리 일단 할게요. 자, 네네. 축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 DNA가 호흡을 맞춘 지 10년이 됐는데 일단 동해 씨는 저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니? 뭐 그냥 대략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뭐 취향이나 뭐 성향 타입? 그 정도? 뭐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어떤 타입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네, 그 정도? 오케이, 그래서 준비한 네. 코너입니다.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네. DNA 우정 테스트를 한번 가볍게 해볼까 합니다. 우정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좋습니다. 좋고요. 뒤에 오락기 있어. 오락기도 할 수 있네. 그래야 저것까지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관한 퀴즈가 DNA에 관한 퀴즈가 7개 빨리 하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7분 안에 하죠. 7분 네. 안에. 정답을 알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이 스케치북 여기 바닥에 있습니다. 네. 거기 있어요. 이제 생각을 다 됐다 싶으면 여기 네. 스케치북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엘프 파트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띄어 읽으면 어떻게? 어디요? 아니, 동해 파트 두 개, 은혁 파트 두 개, 엘프 파트 세 개. 아, 그렇게? 이렇게 해서 총 7개. 네. 네, 파트가 다 있다고 하네요. 자, 저희의 10년에는 우리 또 엘프분들도 함께 계셨으니까 네. 우리 엘프 파트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서로 우정 테스트를 얼마나 또 잘 알고 네.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여러분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스케치북 꺼내세요. 네. 꺼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고 해시태그 네. 저희 뭐 우정 테스트, DNA 우정 테스트 개인 계정이나 뭐 인스타, 뭐 슈퍼주니어, 뭐 SM타운에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네. 체크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인증 사진 딱 해가지고 네. 올려주세요. 자, 한번 근데 진 사람한테 벌칙도 있네. 어떤 예, 벌칙이 요거예요, 요거. 요거 보시면은 여기 분장 도구들이 있어요. 약간 좀 소소하지만 요 분장 도구들 뭐 이렇게 안경 있고요. 네. 뭐 수염인가 이게? 수염 같은 게 있고. 수염인가 봐요. 예. 요거 약간 볼터치 이런 거 있고. 볼터치. 스티커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좋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하면 됩니다. Got it. 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보지 마세요. 뭘 보지 말아요? 너를 보지 말아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동해가 즐겨 마시는 카페 음료는 음료 이름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됐어요.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기입하라고 해가지고 네. 디테일하게 기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샷 개수면 샷 개수까지 다. 네. 자, 하나 둘 셋. 얼음 9개. 얼음을 세번 적은 없어요. 그 정도 들어가요. 내가 봤을 네. 때 샷까지 추가해야죠. 봐봐요. 지금 이거 보면은 9개 정도가 맞아요. 1, 2, 3, 4, 5, 6, 7, 8. 진짜 9개야. 야, 봐봐. 아니, 됐어요. 내려놔요. 진짜 9개예요. 알겠어요. 거짓말 하고 진짜 9개예요. 알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맞췄습니다. 네, 맞춘 좋습니다. 거죠? 좋습니다. 이 정도는 맞춘 거죠. 아닌가요? 샷 정답 보여 달라고요? 정답 보여 주세요. 아메리카노 샷 하나. 근데 원래 샷 하나 아니야? 원래 샷 하나인데. 뭐 샷 두 개라고 추가할 수 있는 대부분 그냥 원래가 네. 기본이 원래 샷 하나인 거잖아. 추가가 정답. 이제 오케이. 맞았습니다. 이건 네. 맞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너 언제 저거 적어냈었어? 정답이 어떻게 저거 먼저 들어가 있어, 저게? 아니, 다 우리끼리 다 통하니까. 다 아시는 거야? 당연히 아는 거지.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 동해 캘리포니아 러브 카운트다운 라이브 방송 중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라고 했을 때 질문에 대한 동해의 답은 지금 저도 이걸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답에 맞추는 사람만 맞춰 오케이. 나도 맞추는 건가? 가장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뭐라고 했지? 가장 좋았던 부분? 노래 모르지 너. 캘리포니아 러브에 대한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 제가 이 답을 한 건 아니. 오케이. 가장 좋았던 부분. 질문에 대한 동해 답은 하나, 둘, 셋.
제노 피처링. 너 아, 뭐야? 봐봐. 아, 잠깐, 내가 적은 거 봐봐. 봐봐. 아예 봐봐. 나는 파트를 썼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너가 파트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 Not today, but today. 자, 정답은요? 전부 다. 야, 아 이렇게 성의 없게 대답하면 이렇게. 내가 안 했어 저거. 너가 한 거야. 전부 다라고 했대. 언제요? 뭘 언제요? 제가 이걸 받은 적이 없는데. 카운트다운 라이브 받았어요? 너가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라이브 네. 방송 너 혼자 할 때 너가 저렇게 대답했대. 아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 그거는 기억이 안 나. 전부 다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둘 다 틀렸네요. 오케이. 아 이걸 또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이게 테스트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제 파트인가요? 은혁 파트. 네. 문제 주세요. 은혁이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아 이거 이게 이거 정답 적어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생각할 거예요? 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정답이. 정답 그렇죠. 이거 제가 맞춰도 저 점수죠?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가 기억해야지. 저 맞추면 오케이. 저 점수죠? 하나 둘 셋. 멍 때리기. 틀렸어요. 맞지? 차 빼줬어요. 아니 뭐가 저 어제 아 어제 아침에 어제요 어제 아침에 차 빼줬어요. 아 그럼 다시 할게요. 뭐 왜요? 나는 매일 아침인 줄 알았어요. 어제 아침에 이건 생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저는 점수. 네. 근데 유고는 어떻게 알아요 진짜. 왜냐면 어제 아침에 누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하냐고. 숙소가 매월 1일에 숙소 주차 자리가 아 그건 바뀌어요. 알아서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어제 차 빼줬어요 아침에.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주시죠. 2021년 10월 24일 SBS 인기가요 B 무대에서 은혁이 한 엔딩 요정 포즈는 아 이거 뭐 잠깐만 저 가로 열고 저건 뭐야. 행동을 기입하고 직접 보여주시면 됩니다까지 왜 넣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길게 적어. 그렇게 길게 적을 게 아닌데. 네. 적은 걸 보여주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윙크. 어? 잠만. 아니요. 아 인기가요잖아요. 그래 인기가요 막방이죠. 야 이건 M 카운트다운이거든. 아 그래? M 칸을 막방으로 했어. 그럼 이건 뭐야? 손. 누구 손이 이렇게 생겼냐? 야, 그림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 네, 인기가요에서는 윙크 손키스 이렇게 했었죠. 아 그래? 네 그때 아 나 이게 인기가요 막방이라고 생각했어. 알아요? 그 인기가요 가면 조연출님이 네. 엄청 파이팅 넘치는 조연출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맞아. 자 은혁씨 들어갈게요 하면서 맞아. 자 17년차 가수의 윙크 기대합니다 하면서 아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신 거야. 아 시킨 걸 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아. 은혁씨 혹시 엔딩 요정으로 윙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너가 웃은 거구나? 어 아. 아,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연습을 하고 막 들어갔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네. 이게 사실 아. 이런 데서 하면 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뭐 윙크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 이거를 음악 방송 노래 끝나고 하려니까 너무 좀 그랬었죠. 네. 자, 어쨌든 저만 정답이죠? 제가 두 개를 맞췄고요. 자, 엘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역대 슈퍼주니어 D&E 앨범 타이틀곡 중 엘프의 최애곡. 아, 그거는 당연히 알죠. 이거 근데 다 투표가 들어간 거예요? 공신력 있는 데서 다 투표 그럼 타이틀곡 중 타이틀곡 중에 네. 엘프 아 이거는 모르면 넌 진짜 나 알지. 왜냐면 나랑 엘프랑은 마음이 같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거 적으면 엘프랑 똑같아. 자 하나 둘 셋 너는 나만큼. 정답은요? 와 엘프 그러니까 6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 찾아 듣게 되는 곡. 없던 이별도 떠올라 가슴이 시린 명곡입니다. 2위가 근데 2, 3위까지 다 나랑 똑같다. 2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3위가 아직도 나. 아, 이분 참
곡을 잘 쓰시는 분인가 보네. 어? 야, 저 세 곡이 다 작곡가가 아주 뭐 제가 아는 작곡가 중에 가장 잘생긴 작곡가 그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아, 정확하죠. 명곡이죠. 네. 아, 내년에는 이런 걸로 나와야겠어요. 그래, 약간 감성적인 걸로 내년에 한번 이런 걸로 하자. 힘들어서 그러지.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걸 한번 또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 맞아, 맞아. 보니까 네. 세 곡이 다 네. 약간 우리가 막 아무리 빡세게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래도 네. 좋아하는 그런 듣기 좋은 곡들은 네.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저희는 솔직히 이거는 좀 비하인드 얘기지만 땡겨를 진짜 많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땡겨는 우리가 네. 진짜 막 이를 갈고 나온 약간 와,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그 감성적인 음악을 더 좋아하시는 그게 나랑 똑같아. 아, 근데 나도 이제 이런 게 좋아. 근데 나도 너는 나만큼 같은 거 좋아.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야. 땡겨는 왠지 우리가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실제로 약간 지금 이야기가 진짜 너랑 나랑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 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왜냐면 지금 뭐 이게 앞에 누구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달래요. 빨리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자, 두 번 아니죠? 세, 아, 두 번. 여섯 번째 문제. 엘프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링의 D&E 앨범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링? 아, 나 알 것 같아. 아, 슈즈는 아는데. 아, 이거지. 우리 앨범은 뭐뭐 있었지? 이거 왠지 이거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오케이, 하나 둘 셋 머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둘 셋 맞다 바우치 깜짝이야 와 나 영어로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 와 맞았어 맞았어 그래 이게 왜냐면 막 겸겸하고 좀 청량한 청량하고 상큼한 느낌이 있잖아. 예,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뉴욕에서 찍은 거라서. 그러면 땡겨를 얼마나 싫어했다는 거야. 아, 그러네. 땡겨는 여기에 막. 아니야 2위야 땡겨. 아 차이가 봐. 두 배가 나잖아. 거의 두 배야. 근데 그 다음이 스타일. 아 일본 앨범까지 포함이었구나. 근데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우리도 참 좋아하는.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스타일로 감성적인 거 하자. 그리고. 약간 어디 미국이나 어디 가가지고 아, 이제 약간 로케에서 좀 뮤비 찍고 나가서 그렇게 하자 그런 걸 좋아하시네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 스타일 정확히 알겠으니까 네. 내년에는 진짜 각오하세요 네 진짜 우리 진짜, 춤 하나도 안 춰 청량한 비주얼로 그냥 그럼 넌 탈색을 해야 돼 아니죠 아니 진짜로 아. 이건 맞아 이거 왜냐면 이건 뽑아주신 거야 네 그때까지 앨범이 내가 너가... 일단 오케이 오케이 부피를 오케이. 일단 잘 관리를 해볼게요 파란색 머리를 참 좋아하시네 팬분들도 파란색이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밸런스 게임이네요 다시 태어나면 동해 대 은혁으로 태어나기 그러니까 팬분들이 뽑아주신 거예요? 동해로 태어날지 은혁으로 태어날지? 나처럼 살고 싶지 않을까? 나는 왜냐면은 얘처럼 태어나면 맨날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만 해야 돼 맨날 저는 진짜 멍 때리고 좀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나 왜 이렇게 길게 써 이름을 하나 됐어요? 하나 둘 셋 은혁 동해 뭐라고 쓴 거예요? Workout Workout life? 예 yeah. 정답은요? 동해 61%? 야 넌 게임도 안 된다 야 아니 얘를 얘처럼 살면 운동만 맨날 해야 된다니까 네 제가 다 살 빼게 해줄게요 맛있는 볼게요. 거 많이 사주고 그냥 아예 그냥 아, 동해 오빠로 태어나서 멤버들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싶다. 그리고 아. 전 눈물이 많이 없어서 디 오빠의 촉촉한 감성 저도 느껴볼래요. 아, 진짜. 굉장합니다. 아주 네. 여러분, 근데 선택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그 운동, 근육 막 이만하게 만들고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모니터가 나왔어요. 아, 나갔어. 자, 그러면은 지금 몇 대 몇이죠? 아, 제가 5점, 동해가 4점 그렇게 해서 5대4로 저의 승리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동해는 라이브 이 방송 엔딩에서 벌칙을 아, 저걸로 네,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벌칙을 받을 게 아니라 선물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뭐였죠? 저희 둘이 각자 선물. 네, 솔로 방송에서 미션 젠가 그 카운트다운 게임을 저희가 릴레이로 이어서 하고
했었죠. 했고, 네, 네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야 그거 내가 다 했다 뒤에 그거. 아, 일부러 남겨준 거예요. 남겨 적당히 남겨야지. 야 적당히 남겨야지. 네. 동현 왜 그때 너 네 개 하고 젠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야? 저는 그날 아 진짜로 남겨드린 거예요. 왜냐면 은혁 씨가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몇 개 더 하고 남길 수도 있었잖아. 봐봐요. 제가 저거 맨 위에 거 네 개 했잖아요. 네 개 맞나? 네 개 하고 제가 여덟 개인가 일곱 개? 은혁이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런 거. 아니 저거 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일단 선물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자 선물 어떤 선물인가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람보르기니 혹은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여기 서울 아크로포레스트 분양권 뭐 이런 거. 아크로포레스트 분양권도 있었어. 분양사 이미 옛날에 끝나지 않았는데. 어 남는 거 있으면 혹시 주신다고 해요. 아 집이. 하나 둘 셋. 선물은요 외제차 보다 더 귀한 슈퍼주니어 D&E 사인 폴라로이드 증정기. 아잇! 진짜 이러면 진짜 재미없어. 네, 외제차 보다 더 귀한 슈퍼주니어 D&E 사인 앤 폴라로이드 증정 기회 F다 소리 질러! 조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 아니, 이 정도 쓸 거면 그냥 종이에 써서 줘도 됐지 않았어요? 이거 만들어서 이거 만드는데 돈 더 들어. 돈 더 들었어요. 이것도 한 몇만 원 하지 않을까? 네. 이거 만드는데 괜히 돈이 더 들었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폴라로이드를 증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하이, 좋아라. 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찍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 하마터면 못 드릴 뻔했다. 야. 진짜. 아 선물 받길 잘했네 진짜. 진짜 몇 장이나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어머나. 2,000장 정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장? 단 두 장만 되는 거예요? 네? 아, 한 장이요? 한 장이요? 한 장 할 네? 거면 이거를 한 장 하겠네 정말. 저희가 뭐 여기서 이제 두 장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더 드리죠. 한 여덟 장 드리죠. 여덟 장 정도 저희가 네.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심 씁니다. 네. 네. 자 방금 슈퍼주니어 공식 트위터로 공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D&E 라이브 방송 장면을 캡처를 하고 캡처에 여러분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좀 예쁘게 하고 있을 때 막 하셔가지고 해시태그를 넣어서 답글로 달아주시는 분들 중 8분에게 D&E 사인 폴라로이드를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좀 허무하긴 또 하실 텐데 네 그래도 엘프분들께 의미 있는 선물을 아니 드릴 수... 여러분이 허무하시지 않고 우리가 허무하죠. 네. 아니, 허무할 수도 있잖아요. 아, 더, 아. 더 좋은 거를 앨범 아니면 뭐 브로마이드 아, 뭐 그런 거 뭐 동해은혁이랑 뭐 저녁 식사 SMT에서 같이 짬뽕 먹기 그 정도는 해야 막 네. 왜냐면 엘프도 이제 약간 이제 짬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이 정도로 크게 안 기뻐 할 거야 아마 움직이시지 않아요. 네.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 크게 안 기뻐. 네. 적어도 이제 같이 차 타고 하루 스케줄 하기.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움직이시지. 네. 1일 스타일리스트 체험권 막 이런 거.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아쉽게 됐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미션 젠가 때 상품 말고 또 하나 얻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포일러 챈스입니다. 네. 두 개를 저희가 얻었잖아요. 네. 네, 오늘 라이브 방송하는 동안에 아무 때나 속 시원하게 스포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이 스포일러 찬스 팻말을 들고 시원하게 스포를 또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스포는 저는 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뭐가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해드리긴 할게요. 네. 저는 안 할래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왠 줄 알아요? 왜요? 아니 스포일러라는 게 이거 스포일러라는 게 스포라는 게 진짜 한 10일 전, 한 20일 전 해야 이제 아 그렇대? 아 그런 거야? 이렇게 맞아. 되는데 지금 30분 남았어요. 30분 뒤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스포하라고? 그리고 스포 할 게 없어 사실. 여러분 죄송해요. 사실 스포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왜냐면 우리 너무 많이 공개를 너무 많이 했어.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 정말 모든 걸 다 다큐멘터리도 다 공개가 됐죠. 네. 뭐 콘텐츠 지금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됐죠. 저 스포 하나 하겠습니다. 너 핸드폰 꺼내면 내가 아, 불안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가만히 있어요. 하지 마. 가만히 있어요. 아, 뭔데? 얘기를 해주고 해. 아, 가만히 있어요. 뭐지? 이거 쓰는 거야? 쓸 거야? 뷰티풀 라이어 은혁이 거 퍼포먼스 영상 보셨죠? 네. 2절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야! 1절밖에 없는데 30분 있다 들어 그거는. 어? 이게 2절이야! 들려줘라 맘대로 해. 모르겠다 그냥. 저는 그러면 네. 아니 몰라 그냥 끝까지 들어 그냥. 아 아니 잠깐만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는 거야? 뭐 틀 거야? 네. 아니 틀어서 전 데모 틀게요 데모. 우리 데모 버전 틀어드릴게요 데모 버전. 아니 우리가 두 개를 같이 틀어서 노래가 뭔지 모르니까 그거를 맞추기? 맞추기 이렇게 하자. 어떻게? 어떻게? 너 뭐 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우리 녹음했던 버전으로? 어 녹음했던 거지. 아 녹음한 버전으로? 카톡방으로 들어가야지. 여기 난 다 저장해놨어. 아 그래? 오케이. 뭐 할 거야? 난 요거. 라라라? 어. 나는 요거 한 뭐 한 2절 뭐 요쯤 틀면 되겠나? 그럼 나는 이걸로 할게. 요쯤 나 요즘 틀게. 아. 자 잠깐 몇 분? 2분 20초? 아니 아니지. 이게 2분 20초 남은 거니까. 아 남은 거니까. 그럼 나도? 1분 그러면 2분 20일? 오케이 그럼 나도 2분 20일. 여기로 갈게. 자 3 2 잠깐만 나 소리 좀 올려  3 2 1 야 너 뭐해? 이거 데모다. 데모야. 데모 들었다. 아 이건 데모였네요. 예, 네, 데모 들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네. 우리 30분 아니 모르겠다. 근데 쓰고 할게요 그냥. 30분 뒤에 야 아니 30분 뒤에 나오잖아. 알았어. 이제 들어야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네. 앨범의 곡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할게요. 네. 자 일단 10곡이 수록돼 있고요. 타이틀곡 제로 그리고 제로 영어 버전 제외한 네. 아홉 곡을 네. 아 영어 버전만 제외한 아홉 곡을 엘프들과 짧게 한번 들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하이라이트 메들리 다 들었잖아요. 나갔지 사실.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들으면서 그냥 얘기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음악 주시죠. 제로 3, 2, 1, 제로! 제로 이거는 우리 천재 작곡가 이동해가 직접 만든 타이틀곡이죠. 없이 나는 zero. 네가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zero. 네. 나는 zero. 없어다. 자, 다음 곡이요. 왜? 질문이 있잖아. 아,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멜론 스밍 라디오를 녹음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 들으시면은 이 곡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는 뷰티풀 라이어입니다. 서로의 자 다음 곡이요. 멀리라는 곡입니다. 떠나고 싶은 멀리 어디로든 난 상관없어 wherever you like 자. 어디로든 잘 가고 싶어 지금 가. 자 지난 은혁 싱글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가 은혁 활동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어디로 가고 싶은지 여행 가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얘기해봐봐요. 다음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건 왠지 여우로 분장을 해서 봐봐. 늑대 아니야 늑대? 아 늑대. 이거 약간 할로윈 분장하고 했으면 재밌겠다. 네. 이거는 가사가 참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으니까요. 가사지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다음 곡은요. 라라랍니다. 네. LA죠. 캘리포니아 롭의 약간 좀 소속파 느낌이군요. 네, 라라랜드. 라라랜드. 라라라. 네. 오비라고 아니에요? 라라라. 피디님만 하죠. 오비라고. 오비라고 듣고 웃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또 라라라라라. 라라라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직도 선명하지 아무렇지 않은 척 만나 아무렇지 않은 척해 난 눈 다 하면 보통의 날처럼 똑같은 하루인데 이 Have a nice day입니다. 나는 쿨한 편이다 뒤끝이 있는 편이다 하나 둘 셋 뒤끝이 다음 노래요 만으로도 이미 세게 앨범이 가득 필요할 정도야 갤러리가 You inspire me, Saint Chris, 새로운 매일 You make me better, 그보다 나는 오직 너를 위한 artist 자, 뮤즈라는 곡이고요 네, 이게 네 서로에게 완벽한 뮤즈는 엘프 엘프 네. 네 오케이 저도 엘프요 근데 왜냐면 진짜 우리도 곡 작업하고 뭐 할 때마다 네. 항상 엘프를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네 당연합니다 뮤즈는 엘프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She's my love 젖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걸 I want to She's my love She's my love 한 어깨가 여기 있어 가까이 와 I wanna share you my love Wanna bring you love 전부 널 볼 때는 나를 더 싫어 I wanna share you my love Wanna bring you love 미소를 전부 담아주고 싶어 아, share you my love 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는 우리 가족들, 네. 우리 살림남, 우리 허니패밀리, 우리 가족들이 뽑은 이번 앨범 최애곡이에요. 아, 진짜요? 쉐어말라. 아, 역시 좀 그 네. 로맨틱하시는 네, 맞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차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딱 다 들려줬을 때 이 노래를 가장 제일 좋아하셨어요? 네, 좋아했어요. 그럼 타이틀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타이틀 빼고요. 타이틀은 당연히 너무 좋아했었고. 아, 네. 활동곡을 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여기 안무까지 그리고 다 네. 허니 패밀리 다 같이 나와서 가수들 아버지가 Share you my love, Share you my love 다질 수 있어서 행복한 Share my love까지 아, 한 곡 더 남았죠? 한 곡 더 남았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집으로 가야죠 이제 네 길을 잃어버린 나 Come back home Let me home Come back home 돌아갈 곳은 오직 너 명곡이에요 네가 더는 기다리지 않도록 나 더 크게 부를게 너의 마지막의 노래를 내게 뭐라고요? 모든 순간들이 다 이게 비하인드 들려드려도 돼요? 이거 녹음한 거 있어 혹시? You're my home 이거를 이 마지막 부분을 녹음하는데 모든 그러니까 약간 동해가 약간 좀 네. 지쳐 있었나 봐 녹음하는데 모든 순간들이 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녹음실에 딱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갔는데 동해가 이제 저를 발견하고 똑같이 해드릴게요 저 보고 나서 모든 순간들이 다 딱 들어오고 꺼져 그래서 그 뭐냐 녹음을 이제 은혁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드랙을 보는데 그 순간을 이제 그 이 파트를 따라하는데 거기에 꺼져 하겠는데 녹화한 거 있죠? 있어요 있어요 나중에 네, 제가 그거 스포해드릴게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홈은 제가 뽑은 정말 최애곡인데 이거는 진짜 우리 엘프 여러분께 뭐 꼭 한번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곡입니다 네, 홈 이것도 역시 제가 아는 작곡가 중 가장 잘생긴 작곡가 이동해 작곡가 네, 저희들의 홈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네, 엘프는 네. 저희의 네. 집,
홈입니다. 네. 홈. 자, 이렇게 저희 정규 1집 카운트다운 총 9개의 곡을 같이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곡이 제일 좋았는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이야기 진짜 말아 주세요. I wanna share you my love. Wanna bring your love. 뭐야? 지금 왜 갑자기 너는 나만큼 이야기를 왜 하시지? 타이틀곡 바꿔달래요. 네? 이게 좀 느린 건가? 아. 뭐죠? 뭐예요? 아니 홈 그거 보고 네. 그거 술 취한 거 아닌가? 모든 순간 느리다. 꺼져. 꺼져. 아, 전 그 버전 앨범에 들어갔으면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느리지 않아요? 이걸로 보세요 이거. 아, 제 거가 느린 네. 거군요. 아, 또 이렇게 부르니까 또 빠르네. 네. 아, 전부 다 좋다. 아, 다 좋아. 네. 아, 그리고 좀 재밌게 좀 자극적이게 써주세요. 저희 데니쇼처럼. 네. 야, 선 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아, 우리가 뭐 좋을까요? 뭐 좋으세요? 그러니까 김규현님이 그러게요, 뭘까요? 궁금하네. 아. 달달 무슨 달님이 아 오늘 겁나 잘 생겼네. 엘프가 술 마시고 하셨군요. 아 뭐 갑자기 빨리 올라가요? 아 다들 그 홈을 근데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까도 사실 그 너는 나만큼이라는 음악을 네. 베스트 넘버 원으로 뽑아 주셨으니까 아마. 네. 이 홈을 좀 감성적이니까 맞아요. 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비처럼 가지 마요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홈을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약간 저는 약간 그게 약간 뭔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아.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댓글에 진짜 다 띵곡 그리고 최애를 어떻게 골라요? 하지만 여러분 다 최애 고르실 수 있잖아요. 네. 자. 마음속에 다 최애 있고 끝났나요? 네 그러면 뒤에서 오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거 되는 건가? 좀 궁금한데. 오. 자, 그 엘프한테 네. 처음 곡을 들려주는 자리여서 긴장을 좀 많이 좀 했어요 사실. 왜냐면 뭘 했어요? 긴장을요. 아 긴장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컸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런 자리가 되니까 뭔가 진짜로 좋아하실까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도 들면서 네. 저희가 준비한 게 맞는 거겠지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제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요 며칠 전부터 우리가 마스터링이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네. 계속 들었잖아요. 뭘 이해를 못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며칠 전부터 마스터링 된 걸 제가 진짜 계속해서 밤마다 자기 전에 누워서 듣는데 네.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제가 그 버블에서 우리 팬분들한테 오늘 올렸나? 아무튼 곡 너무 좋다고 역대급이라고 올렸는데 여러분 이따 잠시 후에 한 22분 뒤입니다. 아, 꼭 다 들어주시고 어떤 곡이 좋았는지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계속 네. 얘기를 이어가자면 저희가 이번 슈퍼주니어 D&E 정규앨범 발매까지 이 프로모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픈했던 컨텐츠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보면서 그 네. 비하인드 이야기나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저 CF 패러디. CF 패러디. 제가 에이스 예. 침대, 시몬스 침대였나? 네. 이게 그리고 슥 SSG. 네. 네. 이게 오르나민 씨 광고들을 이제 패러디한 영상들인데. 네, 저희가 침대가 다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에이스 침대랑 시몬스랑 뭐가 좋은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찍어봤고요. 근데 진짜 반응들이 이게 참 좋았어요. 네. 이게 보시고 제 주변에서도 재밌다고 연락들이 많이 왔고 네. 왜냐면 우리가 되게 이 싱크로율을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맞추려고 네. 진짜 우리 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락방 저희 앨범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이거 하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울컥했다는 분들이 네. 좀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메들리. 나 이거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죠. 진짜. 이게 진짜 약간 그 7분 동안 우리 진짜 D&E의 역사를 훑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콘서트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맞아. 들고 너무 날씨도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네네네. 또 촬영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네. 진짜 되게 기억에 남는 네. 촬영이었습니다. 뭐 그 비하인드 영상이었고 네. 이게 이제 동해 씨의 그 티저. 네. 이 수중 촬영이랑 일단 이 티저들도 네.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있게 잘 나왔어요. 네, 이때 진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을 많이 했어서 기대가 네. 됐던 티저였고 캘리포니아 러브 이제 라이브 방송 네, 했었던 이 자리에서 거. 했던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그때 제가 사실 뭐 그때 저는 두바이에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이거를 함께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러브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너무 잘 나왔죠? 아니 너무 네. 저희 회사에서 너무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리고 진짜 욕심을 또 많이 낸 게 이제 또 추가 촬영까지 많이 네. 해가면서 네 이번에는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이제 비하인드 나옵니다. 이제 저게 그 컨텐츠 또 라이브 컨텐츠죠? 네네네. 저게 이제 제노 씨와 함께한 제노 씨와 함께한 이제 밴드 버전. 밴드 버전. 캘리포니아 러브로 인사를 드렸었고 또 아이들 미연 씨랑 함께 이거 진짜 생소한 조합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미연 씨랑은 네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파트가 없었던 노래예요. 아예 그냥 사실 캘리포니아 러브 블룸은 둘 다 저한테 한 번에 같이 들려줬었잖아요. 네네. 저는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D&E로 음악을 쓰자. 랩 파트가 많으니까. 심지어 랩이 많으니까 네, 이게 내 거구나. 지금 당연히 나랑 뭐 어떤 일말의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근데 네. 하나하나가 또 얘기를 그냥 짧게 드리자면 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은혁 너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은혁이가 제일 좋아하는 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인정 인정. 네, 그래서 네. 홈이냐 이거냐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근데 이게 의외로 이제 랩을 했잖아요. 네. 나는 그 랩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네.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나온 게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어쨌든 너무 잘 되게 나와서. 신경 쓴 컨텐츠들 다큐멘터리 진짜 너무 잘 나왔고 이제 은혁 씨께 나옵니다. 저는 이제 자연에서 자연을 벗삼아 네. 이렇게 그때 또 여기서 라이브 여기서도 하고. 성향이 나온 게 뭔 줄 알아요? 어떤? 또 은혁이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뭐 유럽도 가긴 하는데 이런 자연을 원래 좋아해. 맞아, 맞아. 네, 좀 뭐 스위스라든가 뉴질랜드 네. 뭐 이런 풍경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할 때 제가 또 힐링이 되고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영감을 얻는다든지 네. 또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네. 좀 자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었고 이건 퍼포먼스 비디오. 네. 이런 예. 것들을 꼭 찍고 싶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그렇고 뷰티풀 라이어도 그렇고 퍼포먼스 영상을 이제는 좀 정말 좀 꾸준히 올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건 레드뮬리였고 이것도 이거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이게 네. 그냥 진짜 액자인 줄 알았는데 CG를 입혔더라고요. 네, 우리 팬분들한테 미리 그 노을 사진들을 다 받아가지고 팬분들이 네. 직접 찍은 사진들을 네. 다 받아서 아니면 여기. 노을 형님들한테도 달라고 했어도 그 생각을 네. 못했네. 마지막에 나왔어도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You don't have to cry yeah. 마지막에 오셨어도 네. 참 좋았을 텐데. 좋습니다. 자 네. 어찌됐건요 비하인드 이것도 다큐죠. 참, 다큐 예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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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백의 밤 여백의 밤 언박싱 네 언박싱 이것도 재밌었어요. 굉장히 D&E 다큐 네 이건 뭐죠? 오늘인가요? 이거 뭐가 나간 거지? 이게 하말 하라메 하이라이트 메들리? 이게 하이라이트 메들리인가? 아 하라요? 하라메. 이거 이건 라이브 이게 뭐야? 지금 지금이라고? 라이브. 11분인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요? 11분. 그냥 써놓으신 거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진짜 이걸 갓 뭐요? 11월 2일. 아 오늘 11월 2일이구나 으그이 똑똑한 사람들 자 이렇게 꽉 채워서 저희가 정말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딱 붙여주셨으면 네. 진짜 열일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다 이렇게 와 진짜 이거 제작비가 어마어마했다 하나에 여러분
하나에 얼마짜리였죠, 이거 다? 네. 이제 우리는 한 3년 동안 이거 메꿔야 돼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뿌듯하네요. 어? 네. 당첨하신 분들께는 이거 드릴게요. 여기에 사인해가지고? 아, 여기에 사인해서 드리자. 그래, 이런 거 어차피 버릴 텐데. 여기에 사인해서 드리자. 그래, 이런 거 보내드리자. 어, 이런 게 더 의미 있겠다. 네. 아, 이거 왜냐면 어차피 버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회사에서도 이거 어떻게 처분할까 되게 고민 많으실 텐데. 어?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골라요. 어? 모래시계. 어, 저거 깨뜨려야 돼. 그러면. 자, 이 아이패드를 프로 드립니다. 자, 이제 뭐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네. 아, 지금 팬분들 반응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요번 활동 역대급 레전드지. 아, 맞아. 컨텐츠 진짜 많았어요. 우리 데니들 준비 진짜 많이 했어. 라고. 의식의 흐름으로 방송하는 것 너무 웃겨. 그쵸? 흐름대로 가야지 뭐. 그쵸. 자, 티저 레전드예요. 오빠들 티저 뜰 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행복했다고요? 무슨 말? 공부를 안 해서 행복했다는 거야? 아니면 다 퍼주네. 그리고 이 역제 질투한다. 다 퍼주진 않아요, 뭐. 네. 아, 그거 받아서 얻다 둬요. 넌 안 줘. 넌 탈락이다, 야. 네. 아, 아키님께서 아이패드에 사인 조용히 손들게요. 어, 네. 해드려야겠다. 아, 자, 추가로 D&E 앨범 관련해서 은근히 뭐 스포를 했는데 네. 팬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스포가 있거나 너무 빨리 알아차려서 당황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뭐 스포 뭐뭐 했어요 이번에? 혹시 좀 많이 했어요? 아, 기억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생활 속에서 해가지고 거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에피소드? 아, 저 그게 있네. 그 퍼즐 스포일러 나왔었잖아요. 뭔지 알아요? 퍼즐에 제목 해가지고 알파벳이 쫙 적혀 있어요. 아, 그거 알죠, 알죠, 알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카운트다운 있었고, 이렇게, 제로 있었고, 동해은역 있었고, 네. 뭐 우리 뭐 그거 뭐 제목들 있었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어? 이건 여기 왜 있지? 라고 하면서 찾아주신 게 한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쓸데없는 스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련이 아예 없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확인이 될 만한 스포니까 여러분 그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아마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게임 한 번 할까요? 이제 10분 가량 남은 것 같은데. 딱 한 판만 그러면 자 한번 자 이제 정말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10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혁 씨는 지금 게임을 하는 뒷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진짜 딱 한 판. 아, 여기에 스포가 있지 않아? 이 게임기 안에 여기 있나? 있어 있어. 어, 초끼 초끼. 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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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초끼 초끼 와 와 초끼 초끼라는 게 여기 있어. 맞아, 여기 있어. 어디에? 거기에.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 앨범이 있네. 와, 앨범이다. 와, 아드레날린 열정의 도로. 와, 앨범 잘 나왔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 한번 저희 앨범 이케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로함 긴 의자 4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안 되네요. 어, 저랑 볼링 한판 하실래요? 여기서 볼링. 자, 뭘 하면 되죠? 볼링이요. 저기 가셔서 잠시만요. 나와 나와봐요. 빨리. 저기 가셔서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하면 자, 은혁 씨 빨리 네. 이래서
우리 앨범이 스트라이크가 된다 안 된다? 아 무조건 스트라이크죠. 네. 무조건이죠. 네. 어?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아, 봤죠? 이거 때문에 여기 툭 걸려가지고 걸러간 거. 와 이게 문제네. 아 이번 네. 앨범은 아깝게 실패. 자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DN이 아 벌칙도 받아 벌칙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거 벌칙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 쓰시고. 벌칙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뭘 했는데요? 아까 게임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벌칙을 줘요. 게임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게임했어요? 우정 테스트 했잖아요. 너가 지금 게임했잖아요. 아 오늘 저 스트에 좀 뿔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트엔 뿔테지. 어야 어. 어 그분 닮으셨다. 자이언티 씨 닮으셨다. 아 어. 제가. 네. 재밌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재밌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하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알았어 알았어. 진짜 자이언티랑 하면서 자이언티 씨랑 알았어 하면서 거예요. 봐봐요. 아 해줘요. 제가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네. 근데 그 뭐야 번거지랑 마스크랑 선글라스를 써서 진짜 아 뭐야 이거. 그래요. 저는 안경을 쓰는 게 낫겠다야. 아무튼 근데 제가 전시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작품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작품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아 눈은 보이게 해줘요. 제가 네. 실례지만 작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 네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예쁘네요 라고 했어. 근데 그분이 내가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가려고 해봐요. 자이언티 씨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아니 이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 안 했고 선글라스에 마스크에 번거지를 아예 그냥 여기까지 눌렀었어요. 아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저 자이언티 아닌데요? 근데 갑자기 자이언티 맞죠? 왜 확신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받아줬어야죠 그러면. 아, 뭐야 이거. 자이언티 시죠 그러면. 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 너무 웃겼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안경 한번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아 이거 그냥 하세요 같이.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안경까지만 할게요. 아니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게.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네? 지적해 보이고. 생각보다 나름 괜찮은데? 아니,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근데 뭐 앨범 오늘 저희가 네. 오전에는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앨범 뭐 만들어지던 어떤 저희 소감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은 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에 활동을 시작을 하고 내일 모레죠? 네. 역시 이렇게 오늘이 화요일인가? 네.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이제 화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엔카운트다운에서 이제 첫 방송을 합니다. 네. 첫 방송을 하고 뮤직뱅크까지 네. 하고. 네. 야 벌칙은 네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무튼 네. 그리고 네. 다음 주에 음악 중심 그 네. 인기 가요까지 네. 저희가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콘텐츠를 찍어놓은 게 공개 안 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네. 우리 해외 팬분들께서 좀 좋아해 주실 만한 네. 해외 팬분들께서 반가워 하실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아직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 네. 자, 그러니까 해외 팬분들께서 아마 좀 좋아해 주실 만한 그런 또 콘텐츠들이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번에 진짜 쉴 틈 없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네. 자, 동해 씨도 한번 소감 좀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 정도면 병원 가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피부 질환 아니에요, 이건? 잘 어울리네요.
무슨 얘기 했었죠? 아, 소감이요. 아, 소감이요.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한 앨범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앨범 내면 바로 투어 계획에 들어가고 또 투어를 일정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지만 귀걸이했네. 그 부분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꼭 들게끔 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음악 방송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아, 뭐예요? 여기 따가운 거예요? 여드름이요. 여드름 있었어요? 네, 뾰루지.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DN이 우리 또 카운트다운 라이브 함께해주셔서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한 4분 뒤면 한 3분에서 4분 뒤면 저희의 모든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날씨 추워지잖아요. 감기 네. 조심하시고 그리고 슈퍼주니어 DN이 이제 활동이 또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또 뭐 슈퍼주니어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계속해서 연말까지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끝인사 뭐 하실 거예요?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아까 우리가 거기 음악 소개할 때 조금 길게 했어야 됐나 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네요. 이만 가죠? 네. 아니 진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 앨범 진짜 실물로 보시면 아 진짜 예쁘다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DN이 10주년 동안 이렇게 네. 정말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분여가 남았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실 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제 딱 6시에 맞춰서 딱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사드리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M 카운트다운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D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슈퍼주니어 어여. Just some night in the play. Let's not chasing time away. I don't wanna be afraid. But this breakup pissed me so turn up. Yeah. I'm saying I'm feeling like I'm far away. Hey. 점점 나를 잃어가 losing my mind. Run, run, see if I can 자리로 남은 흔적들 있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 이제 2분 네. 뒤면 나오는데 뭐. 여기가 공개됐나? 아니. 안 됐지? Got it. Oh, oh no. Oh, oh no, yeah. 네가 bye 오늘 bye. 하루는 참 길어. 혼자 남은 나는 zero. I need you to say for me. 여기까지. 안녕. Zero. Oh no, we don't give up for me.